포항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,879억 원이 증가한 2조 7,237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주요 편성 내역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안전망 강화 250억 원, 해양복합전시센터 17억 원, 철강산업 포항 거점센터 22억 원, 스마트 그린 도시 31억 원 등입니다. 또 지진 피해 구제 지원 300억 원과 학교 급식과 국도비 보조 사업 등 739억 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.